오늘은 일요일이고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3월 1일이거나 4월 1일이거나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150일 후, 아주 많이 남았네요. 150일 후가 소풍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소풍날은 무슨 요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이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첫날이 1일이었든, 15일이었든, 뭐 17일이었든, 중요한 것은 며칠 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냐면, 중요한 것은 150일 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준이 되는 요일하고 150일 후, 이것만 갖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날짜 계산할 필요가 없죠. 150일 후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일주일은 며칠이라고요? 일주일은 7일. 그러니까, 네, 7로 나누게 되면, 자, 7에 14해서 10이 되고요. 그럼 7일은 7 하면 나머지가 3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50일 후는 여기서 일주일씩 20일 주가 지나고 나서 3일 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150일 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3일 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로부터 3일 후 요일은 무엇입니까? 일요일부터 1일 후 요일은 월요일이고, 일요일부터 2일 후는 화요일이고, 일요일부터 3일 후는 무슨 요일이에요? 자, 수요일이죠. 그래서 150일 후에 요일은 무슨 요일이라고요? 수요일이 되겠습니다.